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주식 투자로 평생의 꿈을 이뤘다는 주인공. 힐링 여행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3.5%, 5%씩 떨어졌으면 폭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날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 우리 힐링 가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샀다가 최원호 씨는 구독자 수 13만 명이 넘는 나름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거나 마당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거나 이런 개인 사생활 이런 것도 좀 찍고 싶은데 니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필요, 니즈. 사람들의 니즈가 그게 아니라 금융, 돈, 부동산, 주식.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는데요. 성장주 주식이나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 경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최원호 씨.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그러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 일과를 짜고 생활합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학 개미들처럼 최원호 씨도 절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이거 보세요. 오이가, 이렇게 작은 오이가 아주 우리가 먹을 때 그 큰 사이즈로 자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자연의 신비가 참 재밌어요. 놀라워요. 아버지. 모처럼 집에 온 아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먹어도 최고인 것 같아요. 전원주택에 사는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소박한 기쁨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주식을 하시는 걸 안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서로 몰랐다가 그런 얘기까지 안 했었다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식 박사셨더라고. 거의 아버지는 대단해요. 60이신데도 딱 하면 끝장 보셔. 진짜 배워야 돼요. 저는 택시 운전하실 때 하루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김밥 먹으면서 손님 계속 받는 거지. 회사 택시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하셨대요. 새벽 5시, 뭐 5시 반 첫차 시간에 강남역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타신대요. 그러면 잠깐 주무셨는데 눈 떠보면 사당이래. 그렇게 너를 키웠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근데 택시 운전할 때 그때 생각나는 게 그 동전이 전통을 갈 건데 거기에 동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때는 카드가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서로 좋아하고 이럴 때니까 그 힘든 거를 별로 못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회식 갈 때 뭐 냉면이나 뭐 만두 이런 거 사 먹고 고기 같은 건 좀 비싼 거는 좀 먹고 싶어도 사 먹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은 있죠. 나는 미안했었지. 집사람한테 맛있는 거 못 사주니까. 진짜 맛있어. 귀찮아서 그렇지, 그지? 젊은 시절 최원호 씨의 삶은 고단하고 치열했습니다. 서울의 아현동에 이대입구 건너편에 전보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방 하나 얻어서 50만 원에 6만 원짜리부터 월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또 모아서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반지하 월세방으로 갔는데 층고가 낮으니까 장롱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높아서 못 들어가니까 눕혀서 이렇게 열면서 생활을 했었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저는 정말 절실하고 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품을 집 한 채를 장만하겠다고 하루 15시간씩 일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샀습니다. 저는 그때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가격으로 하면 한 2,000원 뭐 한 이 정도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벌써 6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때 몇 주 정도 사셨어요? 몇 주를 산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대로 계속 샀죠. 그래서 그게 100주, 200주 계속 늘어난 거죠. 주식의 장점이 부동산은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5만 원, 10만 원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을 해서 저금통처럼 모으기 시작을 해서 불어나면 그것을 또 부동산으로 옮겼죠.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반지하 사글세에 살며 투잡, 쓰리잡을 뛰던 평범한 서민에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최원호 씨. 그는 말합니다.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금검절약을 해서 그거를 불려나가서 오랫동안 가지고 와야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은 희망이다. 나의 미래의 모든 희망이다. 나의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한 희망이다. 집 없는 사람 집 사기 위한 희망이다. 여기 재테크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아따구! 아, 불을 너무 세게 했잖아. 어, 정말. 빠졌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기름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잠깐만. 이거 태국식이야. 태국식 계란. 백종원 아저씨가 오빠 가있자. 내가 가입자. 할게 내가. 했다. 알콩달콩 깨볶는 아침 풍경. 갔다 올게. 그게 오빠 거야? 어이. 뒤에 거? 이들은 결혼 2년 차 부부입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미국 증시 뉴스를 챙겨보는데요. 수출에도 1에서 6%대까지 큰 하방 압력 받으며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주식 분할. 우리 테슬라랑 애플 가꾸지 않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락이요? 9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장황하게 나타났지만 미중 간 갈등 구조와 대형 IT 종목의 매도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나란히 네. 2% 330달러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니콜라는 무슨 회사야? 저건 뭐야? 빵이라고 있는 거야? 25일까요? 이게 다 미국 시장인 거지, 네. 한국 아니지. 간밤에 경제지 GM이나 푸드 안 되겠다. 밥을 못 먹겠어. 이거 가면서 봐야겠어. 알았어. 남편이 주린이라 가지고 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20살 때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 공부에 혼자 덤벼들어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좀 경제 쪽으로 조금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이상형이시네요. 네, 이상형을 네,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엄청 사랑해요. 이거 비타민 D도 챙겨 먹어. 밥 먹고. 이게 지금 임산부가 먹어야 된대. 알았지? 그리고 오빠. 네? 11주야. 아. 응, 임산 11주야. 드디어. 조금 있으면 성별할 수 있어. 그럼 얘 이름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 어? 생명이 싹튼 후에 400배나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400배야? 40배 아니야? 400배나. 응. 나중에 우리가 얘를 어렸을 때 주식을 사줘서 나이가 먹었을 때 복리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일단 태어나고 얘기하자. 우리 아이의 주식도 400배가 크게 성장하고 저 400배네. 그래. 신아 씨는 지금 임신 11주 차.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나가 엄마가 된다고? 어떡해.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랐고 그냥 너무 놀랐어요. 되게 막 그때도 막 오늘 되게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치실 생각이세요? 당연히 아마 투자에 대해선 알려줄 것 같고요. 한 10살쯤 됐을 때 함부로 뭐 이것저것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그때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사랑이한테도 인사해줘요. 사랑이 잘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알겠어. 다녀올게. 가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당시에 받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100만 원씩 저금을 하더라도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년 모아야지 1억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빌라 전세도 다 2억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답이 없다. 무언가를 해야겠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하면서 관련돼서 책을 읽고 알아보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업 투자도 했었고 고수익도 냈었죠. 전업 투자를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결론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데요. 과감히 전업 투자를 접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고 혼자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아무런 요만큼의 이득을 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요만큼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건데 그것도 오로지 그냥 숫자, 계좌에 있는 숫자 로만 나타나는 거라서 거기서 현타, 현실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를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아이의 증권 계좌를 이번에 개설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친구 아빠가 아이의 생일 선물로 주식을 미국 시장 주식을 한 주씩 사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이 계좌도 사실 개설해놓고 지금 우량주로 한 주씩 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글의 창업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20대 때 이미 최소 1억을 갖고 시작합니다. 반드시 금융교육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그녀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자녀를 위한 투자와 금융교육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들 11살 친구 엄마들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일 선물로 사준다. 이게 약간 저희는 또 약간 붐처럼 지금 일어서 다들 증권 계좌를 오픈하는 추세죠. 아이들의. 워런 버핏이 11살에 투자를 해서 뭐 그 시간이 결국엔 그 복리를 일으켜서 마술과 같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저도 조금 더 빨리 어릴 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라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말도 모두 옛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 동아줄이 되어버린 주식 투자. 오죽하면 영혼까지 끌어 투자한다는 신조어가 나왔을까요? 급기야 올 상반기 욜로를 외치던 2030세대의 신규 유입이 60%를 넘어섰습니다.